문화 방송입니다. HLAN MBC. 친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 이럴 때 과연 어디를 가면 좋을지. 0433님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가요 하셨고, 8170님 춘천으로 오세요 하셨고, 형님 저희가 이렇게 여행지 앞에서도 방송할 수가 있어요 형님? 그치. 이게 지금 생방할 수가 있어요 형님? 진짜로? 알라딘이라고. 아, MBC에 있는 거야? 오, 그래요 형님? 생방송 가능해요. 형님 여기다가 이 서류만 올려주시면 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화 해보려고. 진짜. 꼭 가자. 오케이. 나이스! 춘천! 자, 노홍철 씨는 어디? 부산과 춘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춘천을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형님. 아, 예! 춘천! 일단 여행지는 다들 춘천으로 정해가시죠. 자, 이거 춘천! 와우! 함께 떠나요! 노홍철의 친한 친구! 예! 여러분들한테 4기 충전, 1기 충전, 5기까지 충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영원한 기둥. 광고 커먼! 모든 편의점과 모든 대형마트, 모든 주유소에서 세일을 시작한다. 잠깐만. 홍철이다. 왔어? 여보세요? 빨리 오라고. 야, 홍철 너 어디야? 가만히 있으면 여기 너무 재밌는 편의점. 빨리 오세요. 고인돌 유적지 있는 곳이 너무 많지. 고인돌 유적지로 오라고? 고인돌 유적지가 어딘데? 알았어. 입구 쪽으로, 입구 쪽으로. 얘가 뭐 이벤트 준비해놓은다 그랬거든. 입구 쪽, 입구 쪽이 어디야? 그래서 그런 건가? 뭐하는 거야 이거? 어? 실제 공개 방송인가 봐. 야, 얘 뭐야? 몽투 여기서 공개 방송 하는 거 아니야? MBC 라디오에 알라딘이라고 이렇게 중계차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꾸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생방송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 에? 어, MBC 라디오? 알라딘이라고. 맞네. 아, MBC 라디오. 아, 설마. 여기 왔네. 홍철이 이거 생방하는 거구나. 아, 저 홍철이 거. 아유, 저 진짜, 진짜 저 맞네. 이게 우리를 위한 이벤트야? 자기를 위한 이벤트네요. 야, 야, 이래서 지금 춘천 오자 이런 거야? 오늘 이곳 호만한 도시, 낭만한 도시 춘천의 중도에서 코로나 퀴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야, 진짜. 야, 노홍철. 여기 사진구나. 라이브로 신나게 띄워드리고 있는 노홍철의 친한 친구. 아니 쟤 뭐야, 여기서 라디오를 해. 뭐야. 아, 쟤 정말 진짜. 여러분들만큼이나 무한도전 멤버들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서. 제 길씨가 제 커피에 와있고요. 야, 저 뽕지. 지금 병에 나를 잘 안 나가요. 스케줄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싶다고 저한테 지금 손으로 계속 나 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예, 난리가 났네요. 자, 우리 8044님. 여기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저 사랑하시나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저 보고 싶나요? 아, 형 너무 저게 뭐야? 아, 진짜. 아, 저 형 아이고 왜 갔어? 저 형 왜 들어가 있어? 아, 형 너 남편. 왜? 아, 우리 자, 아로 퀴즈 한번 나가봐. 중하는 거. 이번에 목마를 왔어, 목마. 들어오세요. 커먼, 앉아. 아니 커먼이 아니라. 야, 이게 이벤트야? 야, 이게 이벤트냐? 너 얼마나 좋아? 맞아, 여기서만 이렇게 즐겁게 놀고. 야, 이게 이벤트야, 홍철아. 얘기를 해야지. 야, 무한도전을 그냥 섭외하는 거 아니야. 네, 여기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 담당자십니까? 여기 출연 문제는 어떻게 되시나? 아래 그래요. 저는 일당이요? 라이브 노래방 라이브를 하는 것도 해야 돼요. 저희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전공 못하시고. 아니 저희가 전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아니 저희가 전공을 하겠다고도 안 했지만 노래. 그럼 들어가긴 들어가. 아 들어가야 돼. 진짜 들어가? 아니 진짜 처음인데요. 여기 에어컨 안 나오나? 쭉쭉 추측을 해주시고요. 마치면 뭐 거의 저는 예, 신이라고 보고 싶, 정말 이 청각의 신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마어마한 선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또 초대 손님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이게 뭐 벌레가 한 200여 종의 벌레가 또 저희와 함께 신나게 4만 마리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부터 신나게 이제 달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 저희는 이렇게 신나는 몇몇 패밀리 분들 굉장히 안타까워 계시네요. 두 분은 제가 지금 여행을 와 있잖아요.
하하영 기력 깔끔해요. 무슨 초대 손님을 벌레 잡으러 온 거야? 뭐야? 많은 벌레가. 오, 말벌. 다 저희 친신이죠. 말벌도 있어요. 야, 이거 진짜야. 오늘 제가 초대 손님 여섯 분이라고 했지만 한 명 목소리 안 들리면 뭐 예 긴급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이거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저 이거 이거 벌써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오, 자 오늘 나간다. 이 코너에. 여러분 지금 아직 여러분들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신입니다. DJ는 신이에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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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는데요. 제가 내려갔다 오세요. 정말이에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예예. 예, 예. 다들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단이에요. 프로 방송이네요. 지금.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인사 안 했으니까 다섯 네네. 분한테만 우리 멤버 중에 과연 어떤 분이랑 왜 하고 싶으신지 저희는 뭐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도 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에이요 여보세요. 첫 번째 전화.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강민우 씨요. 왜요? 거기서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자 다음 에이요. 예. 에이요. 에이요.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유재석이요. 왜요? 돈이 많아서요. 에이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붙여드리면서 저희는 3부에서 본격적으로 뭐야, 떠나볼게요. 이거 이렇게 금방 떠나? 아 근데 이거 벌레가 다리 괜찮아 걸을 수 있어요 형님? 아 걸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부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두운 데 있어야 돼. 네. FM 94.5. 그러니까 지금 많이 붓거든. 많이 좀 부어. 그러면 지금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니니까 우리가 섬에 들어 있거든. 그러면 알레그라 그 항히스타민제가 있는데 그거를 그 먹는 게 나? 냉찜질하고 저기 알았어. 너무 아파요. 말버릇이 너무 아프지. 우리 완전 자연인데. 너무 아프고. 와, 너무 부었어. 어? 가운데다 퍼. 벌 침이 뺐어요? 모르겠어 이게 침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손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전화카드 같은 거로 밀어서 빼야 되거든요. 그니까 아파 아파? 이렇게 있네. 있어? 아닌 것 같은데? 털인데. 아 털이야?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지금. 아니 그게 없는 손으로 내지 마 재석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일단 시원한 물. 그럼 좀 더 그래서 수고해. 우리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제? 아 예예